your special English soulmate, Sophi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 soulmate, Sophie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situation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검토 후에 회답의 의사를 밝히는 그런 패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검토를 해본다라는 느낌이 들어간 패턴이고요. 또 재고해본다, 다시 한번 좀 고려해보겠다라는, 이거는 좀 아직 so-so한 좀 미지근한 그런 반응이 들어간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검토 후에 우리 저희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제안을 받았거나 어떠한 이제 그 offer를 받았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회답하는 이런 방법들 제가 한번 패턴으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book a time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first question이죠. Something that is or is to be kept in mind. 자,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무언가가 요건 좀 설명 요것만 보면 좀 애매한데 뭔가 to be kept in mind. 뭔가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In making a decision. 그렇죠? 여기가 또 키포인트네요. 뭔가 결정을 내릴 때 자꾸 마음속에서 뭔가 하고 자꾸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요. 또 뭘 해요? Evaluating facts. 어떤 이렇게 팩트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따져 보고 계속 평가해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와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A, consideration 하면요. 아주 깊이 생각하는 거 또는 고려하고 숙고 이런 의미가 있는 명사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요. consistent 하면요. 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일정하고 불변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뭔가 일치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형용사이고요. 뭐 관련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우린 지금 깊이 뭔가 이게 make a decision 하기 전에 그렇죠? 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생각하는 그런 어휘를 찾고 있죠. C는요. constitute 하면 요거는 뭐 구성하다, 조직하다 또는 이제 만들어내다 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정답은요? 바로 그죠? A가 되겠습니다. 고려하고 숙고 또는 뭐 생각, 좀 깊이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Any combination of two or more business enterprises into a single enterprise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키예요. 두 개나 그 이상의 business enterprises 하면은 기업체, 뭐 사업체를 얘기하죠. 그것이 몇 개가 됐어요? into a single, 그렇죠? single 하나로 합쳐진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A는 merchandise 하면 뭐 그냥 상품 이런 의미니까 관련 없고요. B, merger 하면 뭐예요? 우리 바로 M&A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M&A가 뭐죠? Merger and Acquisition에서 인수합병, 그렇죠? 합병, 인수라는 의미인데 바로 그 merger, 이게 정답이겠죠? C, merely, 이거는 그냥 부사로 뭐 단지, 오직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B,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마지막 볼까요? A point, matter or dispute. 뭐 분쟁하거나 어떤 문제 또는 어떤 논점에 대해서, 그렇죠? The decision of which is of special or public importance. 이게 공식적 공적으로도 많은 사람들 입에도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또는 그렇죠? 뭔가 좀 특이하거나 자 그런 문제들이나 뭐 분쟁 사안들, 논점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issue라고 하죠. 사실 그렇죠. 어떤 이슈들 뭐 이제 문제가 되거나 좀 중요한 사안이라거나 좀 논쟁거리가 될 만한 그런 주제들을 얘기를 합니다. B는요. tissue. 그렇죠. 앞에 T가 붙었어요. 얘는 우리 이게 뭐 조직이나 직물, 얇은 천 이런 걸 얘기를 하죠. C는요. pursue 하면 무언가를 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사실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이미 처음에 언급을 했죠. issue라고 우리도 말하죠. 뭐 hot issue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안이나 문제를 얘기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first pattern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검토를 할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대답이 될 수 있죠. So we will give you positive consideration. 바로 나왔죠? consideration. 아주 긍정적인 생각, 숙고의 결과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거의 우리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o 이후에 그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귀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니까 to your offer 바로 B가 들어오면 쉽겠네요. 그렇죠? 반복 들어갑니다. We will give you positive consideration to your offer.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갈게요. We will give you positive consideration to your offer. 그죠? Positive consideration.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도 뭘 준다고 하지? 주식 투자. 우리가 당신 회사에 주식 투자하는 거 요거 적극 검토해 볼게요 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투자하는 거는 우리 invest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하는 것이니까 investing in your stocks. 당신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볼게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 간단하게 됐습니다. 자, 반복 한번 가볼게요. We will give you positive consideration to investing in your stocks. 좋아요. 다시 한번 전체 문장 가볼까요? We will give you positive consideration to investing in your stocks. 좋습니다. 잘 따라 하셨어요? 이렇게 positive consideration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갈게요. I need to have second thoughts. 뭐에 대해서? About propelling the fundraiser.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가봐야겠죠? I need to have second thoughts about propelling the fundraiser. 그죠? 두 번째 생각을 가지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쵸? About propelling the fundraiser. 요 기금 행사 마련하는 거 추진, 다시 재고합시다 라는 의미 완성되었고요. 자, 이제 third pattern으로 저와 함께 넘어갈게요. 자, 이건요, 검토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말로는 연락을 드린다고 하는데 진짜 연락을 줄지 안 줄지는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쵸? 자, 점점 갈수록 대답에 우리 희망이 없어져요, 그쵸? 그런 뉘앙스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완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또는 우리 재고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다시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뉘앙스의 새 패턴을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I'll get back to you. 자, 이거는요 전화에서도 사실 많이 쓰는 거야. I'll get back to you as soon as possible 또는 I'll get back to you when I come back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다시 연락할게 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락할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시간 될 때 이런 느낌이 좀 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I'll get back to you. 근데 어디에 대해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그 문제, 그렇죠? On that matter,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잠깐 hold 해주세요.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따라합니다. I'll get back to you on that matter. 다시 한번요. I'll get back to you on that matter. 네,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뭐에 대해서요? 이번에는요, 재정 관련 문제예요. 재정에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거는 좀 예민한 문제인가잖아요. 그죠? 우리 financial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방금 힌트 드렸죠? 그래서 뭐예요? On that financial issue. 자, 우리 아까 보카에서 issue 배웠어요. 어떤 사안이나 문제 등의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A를 넣으시면 되고요. 이 재정 관련 문제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메일 막판에 또 쓰실 수가 있겠죠. 자, 따라합니다. I'll get back to you on that financial issue. 자, 여기서 끊어줘도 돼요. 좀 부담스럽다 할 때는. 자, 그러나 우리 전체 문장 갑니다. I'll get back to you on that financial issue. 그렇죠? Financial issue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왜 financial center도 있잖아요. 그렇죠? Financial center 여러분 들어보죠. Finance center 그렇죠? 거기서 나온 그 financial도 요 financial이라는 거를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upgrade yourself 이제 제가 두 문장 여러분께 더 드리는 차례인데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니까 요게 정답일 수도 있다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살짝 제안을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아까 second thought 배웠어요. 요거를 맨 앞에 넣은 것 뿐입니다. On second thought, 다시 생각해봤을 때 downsizing might be the right choice. 요거는 그냥 downsizing이요. 사이즈를 줄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원 사이즈를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원 감축을 우리가 해야만 할 수도 있다.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뉘앙스 좀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냥 제안을 하는 것뿐입니다.
자, 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사의 제안을 고려해 본다는 점 외에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다 회의적인 대답도 중에 하나죠. 이것도 우리가 보기는 볼게. 근데 우리가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제안 꼭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야. 요 뉘앙스를 전달을 하는 건데요. 자, we cannot guarantee anything, but 자, guarantee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를 보장하다인데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다. 이거 우리 너희의 제안을 채택한다는 거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겠죠. So we cannot guarantee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렇죠? Anything, 아무것도. 그러나, but we will consider your offer. 그러나 고려는 해보겠다. 그렇죠? Consider, 한번 다시 보고 생각은 해보겠다라고 굉장히 모호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건데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을 할 입장이라면 최대한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는 표현들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실 거니까 유용하게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두 문장 한번 따라 해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이거 앞에 넣은 것 뿐이라 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On second thought, downsizing might be the right choice.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We cannot guarantee anything, but 그러나 but we will consider your offer.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유용한 표현들과 또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과 우리가 고려는 해볼게 라고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그 세 가지 패턴을 여러분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little tip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요, editing tip number 2. 두 번째, 우리가 또 팁을 제가 이제 editing에 대해서 드릴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은 없애야 하는가, 어떻게 좀 수정을 해야 되는가 볼게요. 자, drop vague and vogue language. 자, 모호하거나 좀 이렇게 유행 타는 이런 말들, 이런 언어들은 좀 삼가라, drop. 없애라, 빼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예를 보면은 여기 두 가지 이제 문장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근데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지 정말 아예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볼게요. Let me review the scenarios. 제가 이 좀 옵션들을 좀 볼게요. 시나리오들을 좀 더 검토해 볼게요. To facilitate your optimizing the viable alternatives. 자, 뭔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촉진시키기 위한 시나리오인데요. 당신의 최대한에 맞는 뭐 여기서는 대안들은 대안들인데 이제 또 실행 가능한 대안들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뭔가 검토한다는데 도대체 뭘 검토한다는 거지? 굉장히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뭐 자세하게 뜯어보면 알긴 알겠지만 한 번에 안 들어와요. 자, 이런 표현 말고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here are the options. 그렇죠. 여기에 옵션들이 딱 있다. That can work for you. 당신이 이렇게 좀 고려해볼 만한 옵션들이 이러이러한 거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히 어려운 그저 facilitate your optimizing the viable alternatives. 이런 말 쓰는 것보다 그냥 쉬운 걸로 쓰세요. 그죠? Options 딱 정확하게 포인트 딱 지워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조금 더 깔끔한 이메일이 작성이 되고요. 이 이메일을 읽는 사람도 고려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 두 번째 팁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염두를 해주시고요.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써놓은 이메일을 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도 이해를 하나? 이렇게 한번 쫙 읽어보시면서 검토를 해보시면요. 조금 어색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거 리뷰 한번 해봐야겠죠. 그쵸? 자, 일단 기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는 좀 이거는 좀 밝아요. 그쵸? 느낌이. 그쵸? 그래서 We'll give you positive consideration. 그쵸? Positive consideration.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 고려해보겠구나. 조금 더 우리 될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여기는 to your offer. 뭐 당신의 제안에 또는 뭐 to that product that you offer. 그쵸? 뭐 그 제품에 뭐 여러 가지 그 대상이 나오겠죠, 뒤에는.
자, 그리고 재고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약간 좀 이거보다는 조금 더 vague하죠. 좀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재고해야 될 것 같다. 자, 재고하다 reconsider이라는 단어로 끝내도 되지만요. 이 부분, 자, second thought. 내가 두 번 다시 생각해봐야 돼. 이건 뭐예요? 다시 재고해보겠다는 얘기겠죠.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죠? So I need to have second thought about the merger. 그 합병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검토 연락드리겠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연락드리겠다라는 것은요. I'll get back to you라는 우리 굉장히 좀 쉽지만 정말 많이 쓰고요. 대화, 우리 conversation 할 때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꼭 해주세요. 이거는 이미 지금 외우셨을 거예요. I'll get back to you on that matter. 그렇죠? 그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사라질 뻔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눈도장 찍어서 여러분 거 만들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what's next 한번 살펴볼게요. I'm writing to make a compromise. 자, compromise. 아주 좋은 단어 나왔어요. 요거는요, 바로요. 타협을 한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싶을 때 뭔가 의견이 상충해요. 그래서 그거의 중간 지점 요거 어때요? 요런 거 말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패턴들 또 저와 함께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봐야겠죠? See ya!